우리는 그린 스타일로 유명합니다. 무서워. 오키나와 쪽에 있으면 걸어오셔도 돼요. 3시간 걸리니까. 들어가야죠. 이게 좀 힘든다. 제가 몸무게 많이 나왔던가 봐요. 평일 때 이렇게 겨울에 평일 때 이렇게 없으면 적잖아요. 오늘 성수기 때문에 다 보고.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그런 날은 사람 진짜 많아요. 저기 몇 번 와봐서 친구 따라서 왔는데 아침 8시에 송탄서 출발해. 그러니까 거기 오면 12시 돼. 그럼 점심 먹고 1시에 배 타. 그 배 타고 몇 시간 나가. 그럼 거기서 이제 자는 거야. 그래갖고 5시 반 6시 되면 깨워. 낚시 준비하세요. 그럼 낚시 준비해서 아 캐나야 돼. 그럼 식사하세요. 그러면 저기요 그 노가다 현장에 밥 주는 것만 너무 되고 거기서 죽을 거 앉아서 밥바닥에서 그냥 먹는 거야. 먹고서부터 그때부터 낚시하면 막 배는 흔들리지. 응? 야 진짜 힘들어. 그럼 아침 새벽 4시 5시까지 낚시를 하는 거야. 밤새도록. 들어갈 때 이렇게 멀쩡해. 나올 때 보면 그지 새끼들 그런 그지 새끼 없어. 응? 뭐, 내가 처음 갔는데 처음 가서 130마리를 잡았어. 야 정신없어. 한 번은 뭐 등발이 세 마리씩 막 올라오는 거야. 많게 5마리. 두 번째하고 꽝 세 번째. 아, 몇 번째 잡히는 게 아니구나. 물때를 잡았어야 되는데. 또 선장이 또 이렇게 잘 해야 되고.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목포에서 사막포가 여기서 이 정도 된다고 수영으로 건너. 건너올 때는 좋아. 근데 거기서 이제 놀다 짜다 보면 배가 고플 거 아니야? 다시 건너 가려면 지쳐가지고 환장이 그렇고 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데까지도 막 안, 빨리 안 가냐고 난리야. 아, 지쳐가지고 막. 그리고 파시면 오면은 하늘에서 별이 뱅뱅뱅 돌아 막. 어머 세상에 물에서 죽을 수도 있었구나. 그때는 괜찮아요. 근데 올 때는 그래서 막 뻘에서 누우고 자고 이제 다시 수영해 도니까 배는 고프고. 도시락을 가져가야지. 그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죠. 우리 지금 물이 뭐야? 배 부편에? 이걸 보면 생각나는데 우리 물에 떠 있어. 이 만약에 유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붕 바다 이거 없다면 내가 이걸 타진 않았겠지. 이 케이블카는 야경이 타야 뭐 야경 구경 맛있는 거예요. 아니, 그렇지 불빛에 아, 이번에 몸이 없어. 밤 야경을 보면서 아 맛있지. 사실 차는 형태였고 의미만 있겠어. 케이블카 타고 내려서 오동도 가기 전에 네,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. 그런데 전혀 춥지 않고 너무너무 시원한 계속 이 바람을 느끼고 싶은 네, 그런 시원한 바람입니다. 네, 여기가 포토존이네요. 아, 네, 바람에 머리가 산발이 됐습니다. 이 겨울에 시원한 바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? 네,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. 여기도 여수 앞바다. 네, 짠. 네, 아, 바람 부는 거 느껴지시죠? 아, 바람 불어드리세요. 네, 지금 여수 앞바다. 네, 거북선 앞에서 올해 추워야 될 이 겨울에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 네, 현장입니다.